안녕하세요. 사회바둑입니다. 오늘은 재미난 고급 사활 한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.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. 흑선으로 이 잡혀 있는 흑 세모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흑의 7점, 이 7점을 모두 살리는 문제인데요.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이 흑을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곳을 붙여서 세 점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치 받는다면 단서를 친 다음에 이곳을 딱 차렷해서, 네, 이 진행은 한집 내고 깔끔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백은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. 이어서 버텨가도 끊는 수가 아닌 이곳을 옆으로 붙여갔을 때 흑이 살 수가 없죠. 저 친다면 찌르고 여기를 딱 끊어가서 흑의 대마가 그대로 잡히고 맙니다. 그렇다면 이곳을 고치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들어왔을 때 입구자를 붙여두고 한 집을 낸다면 언뜻 보면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집었을 때 이곳이 옥집이 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. 이번엔 아래쪽을 그냥 밀어가 볼까요? 이곳을 밀어가서 백이 위쪽을 민다면 흐름 타고 한집 내서 살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여기서도 이곳이 또 급소 자리예요. 찔른다면 있고 젖힌다면 찔르고 여기를 끊어가서 아까워 한 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정답은 바로 이세 점을 꼽으려 가는 수가 이 문제의 첫 번째 묘수입니다. 지금 이 수가 백을 자충을 만들어서 거의 필연적으로 두어 가지는데요. 지금 뻗는 것은 그때 호구를 치고요.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한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. 백이 막았을 때가 조금 어려운데요. 이때는 위쪽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. 아래쪽을 바로 단수 치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1번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죠. 네, 깔끔하게 살고, 그렇다면 이을 수밖에 없는데, 그때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. 흑이 그냥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, 이곳을 키워서 죽이는 수가 묘수였고요. 이곳을 막았을 때도 그냥 단수 치는 수, 이 1번과 3번이 좋은 수로 흑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